비가 와요. 그래도 밖에서 먹기 위해 불을 지핍니다. 구워 먹을 음식도 준비해 봅니다. 양송이와 소시지, 나의 사랑, 고구마. 이번에는 절대 안 태워요. 숯불 맛을 더할 토마호크. 그리고 광고 아님 맥주. 이제 구워볼게요. 아까처럼 기름이 너무 많아서 토마호크는 가장자리에서 익힐 거예요. 기름은 밑으로 쫙 빠지고 겉은 칼집 사이로 불맛을 더해요. 겉바 속촉. 어두워져서 미니 전등도 켰어요. 고기가 익어갈 쯤 소시지도 구워줍니다. 파이어. 겉이 살짝 탔다는 기분이 든다고요? 기분 탓은 아닙니다. 이제 다 익어갈 쯤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줍니다. 구독자분들, 아, 국 대신 양송이 국물, 고구마 세 덩이도 넣어요.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었더라고요. 이번에는 타지 않았어요. 진짜, 정말로. 추운 날 밖에서 먹는 라면은 다 맛있어. 유니들, 캠핑 가서 숯불에 토마호크 드셔봐요. 끝.